자. TV의 장례에 사는 송미경이라고 하고요. 나이는 58살입니다. 예. 네. 맨날 듣기 처음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협심증이 있었어요. 예. 그래서 이 관상동맥 우회술 수술을 8시간 했습니다. 예, 그렇게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막 어깨라든지 뭐 허리 등도 아프고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계속 찾다 보니까 박종찬 회장님 책을 이제 읽게 되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그게 제한테 딱 와닿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한의원을 이제 그러기 전에 한의원을 계속 다녔어요. 3개월, 4개월 이렇게 다녔는데, 제 이제 주치 교수님이 한의원 다니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, 이제 그 대안으로 제가 멘버십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. 멘버십을 이제 하니까, 처음에 이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. 멘버십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지금 코스로 5년째예요. 그래서 이제 멘버십을 하다 보니까, 한 3달, 2달 정도 하니까 이제 한의원을 다니던 어깨가 처음에 안 아프고 이제 몸이 어느 날부터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잠도 이제 잘 자게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살도 이제 제가 많이 부진했었는데 살도 이제 어느 순간 좀 빠지게 되고 해서 이제 꾸준히 했어요. 어쨌든 제가 1년 중에 저는 하루도 정말 안 빠졌었어요. 한 번에 오면은 한몇 번에 시간? 보통 이제 한번 오면은 요즘은 이제 한 4시간, 5시간 있어요. 네 여기에서. 시간, 다섯 시간. 예, 있고. 보통 하루에 저는 한 5시간 이상은 항상 하는 것 같아요. 너무 좋으니까. 예. 예, 여기 있으면 너무 좋아요, 그냥. 그래서 이제 여기 산에 가시는 분들한테 계속 맨발 그렇게 하라고 그때부터 정말 많이 권했어요.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에 저를 아시는 분들 얼굴이 막 부석부석하고 너무 안 좋아 보였는데 어느 날 이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이제 몸이 좋아진 걸 느끼겠다고 저를 보시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. 얼굴이 좋아진 걸 느껴지니까. 그래서 혈압도 이제 정상으로 오고 뭐 콜레스테롤도 정상이고 심근경색약을 한 10알 정도를 항상 한 5년 정도 먹었어요. 5년 동안 하루에 10알. 10알 정도 먹었어요. 네, 심근경색 예, 먹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여기 오래 급히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약을 이제 조금 끼기 시작해봤어요. 한 5개월 전부터 이제 병원에는 이제 안 먹는다 소리를 안 해요. 안 하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파츠파츠 되고 혈압계 재니까 혈압도 항상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. 거의 24. 뭐 혈압이 180까지 올라갔었거든요. 정말로. 그러니까 맨발에 대한 확신이 이제 생기니까 이제 약을 이제 제 임의대로 떼긴 했어요. 떼도 이제 저는 이제 그 대신 적기를 하루에 5시간에서 8시간은 해요. 네, 하니까 이제 몸이 일단 가볍고 이제 약도 안 먹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부장님 뭐 김에 이제 맨발 이렇게 단톡도 열심히 봐요. 아, 그랬어요. 예, 회장님 또 신호도 시켜주고 아, 예. 그래서 진짜 열심히 보고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퍼날라요. 그 내용은 주위에 거의 제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제가 그렇게 해서 다른 언니들도 이제 진짜 몸이 좋아지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정말 몸이 정말 좋아졌어요. 관상동맥 우회수술 이제 그걸 다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정상인하고 똑같이 요즘은 조금 알바도 하고 있어요. 주말에 일을 못할 정도로 많이 몸이 피곤하고 아팠는데 맨발 하고 나서는 맨발이 진짜 저 삶의 전체인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좋아해요, 저는. 예,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네. 제일 안 좋았던 부분이 5년 전에 무엇이었다? 이렇게 산을 여기 올라갔을 때 밥을 먹고 이제 여기 조금 올라가면 이 너무 아팠어요. 이 가슴도 가슴이 아프고 이 심장이 토할 것 같이 막 그러고 그 전조 증상이 전부 다 있었어요.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한 6가지가 더하고 일치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
병원에 가서 일단 하니까 병원에서 무조건 시술을 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제 맨발 알기 전이었으니까 지금도 사람들한테 5년만 빨리 알았으면 제가 수술 진짜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요즘 너무 많이 들어요. 근데 그때는 이제 맨발을 몰랐을 때였으니까 그 수술을 8시간 했어요. 했는데 이제 하고 한 5개월, 6개월 후에 어쨌든 맨발을 알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몸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은 여기 있다가 시센터 하셨다는 분이 있으면 우선 전에 맨발을 하라고 거의 다 이제 하셔요. 그분들도. 그래서 너무 좋다고 이게 산에 올라가면 본인들도 조금 안 좋았는데 너무 좋아졌다고 저한테 맨날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김해 장류에 사시는 송미경님 58. 그 피부는 30대입니다. 이거 하고 진짜 피부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. 언니들이 보톡스 맞으려면 절대 못 맞게요. 이거 하면 피부가 좋아지니까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